자, 그럼 첫 번째 소원 보여주세요. 어김없이 주관아 전용 질문이 등장했는데요. 숙소에 함께 산 지 얼마나 됐어요, 일단? 한 6개월 정도? 6개월?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에피소드가 뭐 있어요, 혹시? 그 리즈의 네. 아버님께서 이제 제주도에 계시는데 항상 귤 박스를 많이 보내주세요. 귤을 그렇게 택배로 귤. 숙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달고. 저희 친척 분 중에서 기르시는 것도 있고 언니 네. 맛있는 거 있으면은 또 가져와가지고 네, 저희 맞아요. 먹으라고 보내주시고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잘 먹겠습니다. 혹시라도 아 이거 아니잖아요. 혹시나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레이는 그 어머님께서 일본에서 과자랑 맞아요. 이런 것도 일본 과자 네 일본 젤리 이런 거 네. 멤버들끼리 나눠 먹는 재미지 또 숙소 있으면 숙소 살다 보면은 네. 습관이라든가 네. 어떤 그런 행동들 보잖아요. 재밌는 네.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저희 숙소에 네, 네. 택배가 정말 매일같이 와요. 이게 아직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게! 과연 그 매일같이 보내지는 택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정말 맨날 숙소 앞에 쌓여있거든요? 범인으로 혹시 추정되는 멤버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리즈 네. 아니면 유진 언니 이 둘 중에 한 명인 것 같거든요? 다른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도 약간 이분께서 조금 가능성이지 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왜요? 왜요? 평소 쇼핑을 좀 좋아하는 걸 많이 목격을 했어요? 네. 쇼핑을 좋아하세요. 쇼핑을 좋아하세요. 패션에 약간 관심이 요즘이 많아가지고. 한번 그럼 들어볼까요? 유진 씨 맞나요? 왜 안 가져가세요? 올 게 많긴 해요. 근데 올 게 많은 거죠. 여태까지는 네. 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이제 겨울용 이제 옷에 좀 쇼핑을 하긴 했지만 네.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온 거는 내 거가 아니라. 네, 지금까지 온 거는 사실 쌓여 있는 건 누구 거예요? 리즈 거의 확률이 높다. 왜냐면 네. 네. 저는 택배가 대체적으로 큽니다. 옷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큼직큼직한데 네, 네. 이렇게 아기자기해요. 속. 네, 이렇게 속고. 요만한 것들 네, 이제 작은 네. 상자들. 아기자기한. 자, 리즈 씨. 왜 방으로 가져가지 않으신 겁니까? 지금 약간 왕감자 같은데요? 아니라고요? 지금 저희 숙소 가보시면 네. 그 앞에 있는 택배가 다 유진 언니 거예요. 야, 이거는 이거는 두 분이 이거 좀 이거는 범인을 밝혀야 되는데. 그래. 아, 근데 사실 이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네. 살다 보면 이런 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생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시켜놓고 깜빡할 수도 있고. 맞아, 맞아. 네.